1982년 3월 서울이야. 뜨거운 햇살. 흙먼지. 야구장. 이 말만 했는데도 약간 심장이 뛰는 것 같은. 프로야구가 왜 생겼는지 알아 혹시? 사회적인 이 채널을 좀 돌리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만들어진 거지. 정부가 국민들의 관심을 정치에서 좀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지. 3S 정책이라고 불렸지. 당시 프로야구 창립 계획은 이랬어. 프로야구단을 운영하려면 돈이 엄청 들잖아. 그래서 민간 기업에게 운영을 맡겨. 그러면 이 민간 기업은 왜 뛰어들었을까? 어느 정도 자기 기업도 홍보가 좀 되고. 홍보야. 지역에 연고가 있는 민간 기업이 해당 지역 출신 선수들을 모아서 6개 팀을 만들기로 한 거야. 다섯 지역의 팀이 먼저 정해졌어. 그럼 결정이 안 된 곳은 어딜까? 인천.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이야. 이 세 지역을 묶어서 한 팀을 만들 거야. 이 지역의 야구단을 만들 기업을 빨리 찾아야 해. 바로 그때 창립위원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어.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어. 이때 전화를 건 사람이 바로 삼미그룹의 김현철 회장이었어. 팀 이름부터 정해야겠지. 팀 이름 뭐라고 했지? 삼미 슈퍼스타즈. 삼미 슈퍼스타즈. 그 마스코트는 팀 이름과 어울리게 슈퍼맨. 슈퍼맨 좋다. 야구를 할 슈퍼맨을 뽑아야지. 이 선수. 네.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시죠. 양승관. 타격왕, 홈런왕. 이 선수 뽑을까 말까? 네가 뽑지. 스카우터라면? 좋았어. 양승관 선수 합격. 오케이. 좋았어. 삼미 슈퍼스타즈 중견수를 보던 양승관입니다. 한국에 프로야구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고 프로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은 이 선수야. 김무관 선수 잘 알죠. 예. 인고 건대 나오고 내야수 서드 베이스맨이야. 조금 나이가 있으셔서. 있으셔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뽑아 마라. 믿어볼 것 같아요. 좋아. 합격. 고참으로서 또 팀을 잘 이끌어줄 거야. 저는 삼미 슈퍼스타즈 출신 야구선수 김무관이라고 합니다. 실업팀에 있었으면 은퇴할 나이인데 프로가 생기는 바람에 또 그런 희망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인천 출신 에이스급 선수들을 한 명씩 영입했어. 이렇게 모인 슈퍼맨들 지금 총 23명이야. 멤버 좋아요, 지금. 저는 생각보다 좋은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선수들은 걱정이 많아. 진짜 훈련을 하면서도 하루하루가 걱정이 많았었죠. 우리 팀이 이게 지금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진짜 한숨이 날 정도로 진짜 선수층이 낮았어요. 자, 그리고 82년 3월 27일 드디어 대한민국 최초 프로야구가 개막해. 82년 4월 삼미는 한 달 동안 11번의 경기를 치렀어. 근데 결과가 야, 이게 패가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아홉 2승 9패. 한 달 동안 2승 9패. 완전히 무너져 나갔어. 선수층이 너무 얕아서. 맞아. 여기에서도 이게 마음의 온도가 이제 전달이 되네. 그냥 이걸 어떡하지? 이 하루를 어떻게 넘길까? 뭐 이런 사진 같은데? 그의 삼미 슈퍼스타즈는 6개 구단 중 6위. 꼴찌를 했어. 총 80경기 중에 15승? 15승 65패.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는 최저 승률이야. 승률이 1할 8푼 8리. 그래도 팬들은 맨날 얻어 터지고 지기만 하는 이 슈퍼맨을, 나의 슈퍼맨을 계속 응원했어. 워낙 팬들이 그래도 그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거기에 많이 힘을 얻은 것 같아요.
83년도 시즌을 앞둔 스토브리그가 시작됐어. 산미는 감독부터 다시 세팅해. 새 사령탑은 인천 야구의 대부 김진영 감독님. 그렇지. 예. 김진영 감독님. 예. 전년도 꼴찌의 혜택. 첫 번째 지명권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을 주고 이 선수를 데려와. 인상이 어때? 푸근해. 누군지 알지? 히로시마 카프 장명부. 그렇지. 예, 예. 이름은 장명부. 제1교포 선수였어. 일본 프로야구에서 소속팀 히로시마 도요카프의 우승을 이끌었던 간단한 에이스 투수. 그의 실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정규 시즌 시작 전 롯데와의 시범 경기가 있었거든. 그 경기에 장명부가 중간 투수로 올라갔어. 너가 직접 읽어줘. 시범 경기 첫날 롯데와의 경기에서 선을 뵌 산미의 장명부는 5회에 1점, 6회에 3점을 허용하는 부진을 보였다. 안타를 맞고 또 맞고 계속 맞는 거야. 그러니까 두 경기 동안 피안타가 17개. 무려 11실점을 했어. 모두가 장명부의 실력을 의심하는 가운데 83년 4월 프로야구 두 번째 시즌이 시작됐어. 산미의 첫 상대는 롯데 자이언츠. 산미의 선발은 장명부야. 초구를 던졌는데 헛스윙 삼진! 묵직하게 날아오는 장명부의 공에 롯데 타자들이 얼어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끝났습니다. 장명부 선수가 1억 원짜리 황금 팔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10대 4로 산미 슈퍼스타즈를 승리로 이끕니다. 오, 나 지금 소름이야. 와. 아, 이거 뭐 경기 내내 타자들을 가지고 놀아 그냥. 와. 시범 경기 때는 어떻게 된 걸까? 카드를 안 보여준 거지. 정확해. 일부러 안타를 맞았던 거야. 맞으면서 타자들의 전력을 분석한 거지. 정규 시즌에 들어간 장명부는 그야말로 완벽한 최고의 투수였어. 고도의 심리전을 주무기로 차곡차곡 승을 쌓아갔어. 머리가 좋은 거야. 그렇지. 그만큼 산미도 순풍에 도출단듯 승리를 했지. 꼴찌팀이 순식간에 전체 1위. 이제 우승 한번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다들 생각을 가지고. 이때는 우승을 정하는 방식이 지금과는 달랐어. 전반기 1위 팀과 후반기 1위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는 거야. 그렇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난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 그렇지. 자, 산미가 지금 몇 위라고? 1위. 맞아. 5월까지 1위. 5월까지 마무리한 현재 1위. 그리고 2위는 턱 밑에 바짝 붙어있는 해태 타이거스. 맞아, 기억하지. 두 팀 간의 승수 차이가 크지 않아. 6월 1일, 이 슈퍼맨의 운명을 바꾼 경기가 시작돼. 아, 여기는 산미 슈퍼스타즈와 MBC 청룡의 경기가 진행 중인 잠실 운동장입니다. 8회 초 투아웃 주자 말로. 투아웃 주자 말로야? 응, 그래. 이번에 점수를 못 내면 이 경기는 쉽지 않을 거야. 투아웃 주자 말로 타석엔 산미의 최홍석 선수가 들어섭니다. 자, 최홍석 선수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을 딸입니다! 왼쪽으로 큼지막하게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자익수 왼쪽에 떨어지는 안타! 야. 3루 주자 홈인 2루 주자까지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이야! 오케이! 역전! 2대1 역전! 맞아! 그런데 왜? 경기장이? 어? 경기장이 술렁이기 시작해. 왜? 뭐 때문에? 전광판에 뜬 점수가 1대1인 거야. 왜요? 안타를 쳤어요. 그렇다면 주자는 어떻게 돼? 들어와야지. 뛰어야지. 네. 3루에 있던 주자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스코어는 1대1이지. 그리고 동시에 2루에 있던 주자는 들어왔어. 3루를 그리고. 지나서 홈으로 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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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고 안 하고 향했어. 2루에 있던 주자 A는 3루를 지나 홈으로 향했고 1루에 있던 주자 B는 2루를 지나서 또 3루로 향하고 있었어. 수비가 3루로
공을 던진 거야. 여기서 주자 B가 3루에서 아웃돼.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랬을까? 주자 A가 여기서 홈을 밟은 게 먼저냐? 주자 B가 아웃 당한 게 먼저냐? 홈을 먼저 밟았다라고 항의했어. 네. 심판은 아웃이 먼저라고 선언한 거지. VAR, VAR. 그런데 당신은 VAR이 없었을 때니까 바로 그때 김진영 감독이 경기장으로 뛰쳐나갔어. 알아. 일단 그 두 번째 주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역전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일단 드렸댔는데 그 순간에는 이수룡 선수가 홈에 홈플레이트에 발이 닿지 않았댔습니다. 네, 임주환 아나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쯤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엄청 억울하셨나 봐요. 어쨌든 이수룡 선수는 슬슬 그러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김진우 선수가 판정은 그대로 유지됐고 9회 1점을 내준 산미는 경기에서 지고 말았어. 많이 억울하지만 어쩌겠어. 자, 뭐 남은 경기 잘해서 한국 시리즈 가자! 빨리 환기해야지. 그렇지. 6월 2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야. 선발 투수 장명부를 필두로 4-1로 경기를 이겼어. 잘했잖아. 근데 경기가 끝나자마자 덕아웃이 시끌시끌해. 김진영 씨, 경찰입니다. 저희랑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더그아웃까지 들이닥쳐서 김진영 감독을 연행해 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그대로 구속돼. 어? 많은 관중 앞에서 욕설과 폭행으로 청소년과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잘못하시긴 했지만 구속까지는... 왜 좀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 같지? 하필 그 경기를 그가 보고 있었어. 그가? 전두환 전 대통령. 김진영 감독이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했대. 저러면 되나 제가? 진짜.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야. 현재 1위는 산미가 지키고 있어. 2위는 어디라고 했지? 해태. 해태 타이거즈. 하필 이때가 해태와의 3연전 직전인 거야. 어떻게 됐을까? 아니라고 해줘. 졌어. 그것도 세 경기 모두. 제일 싫은 상황이야. 혜태에게 1위를 내주고 전반기를 2위로 마무리했어.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안타깝지. 네. 후반기에서도 2위. 후반기에서도 2위였어? 2위였어. 모두가 꿈꿨던 3위 슈퍼스타즈의 한국 시리즈 행은 아까 그 찰나의 순간을 기점으로 무너지고 말았어. 긍정 회로를 돌려보자고. 작년에 고작 15승을 했던 산미가 83년엔 52승으로 올렸어. 최하위 꼴찌였던 팀이 1년 만에 2위까지 올라간 거잖아. 대단한 거야. 일단 박수 칠 만한 일이지. 그럼. 84년 세 번째 시즌이 시작이 됐어. 산미의 성적 어땠을까? 84년 전반기는 6위. 후반기는 또 6위. 다시 꼴찌. 작년 했어야 돼. 에이스가 무너졌거든. 자, 좌중간 쭉 뻗고 있습니다. 넘어가느냐. 홈런 됐습니다. 홈런. 장명부는 100경기 중에 60경기에 나가서 427과 3분의 1이닝을 소화했어. 1년 동안 던진 공이 5,886개였대. 어마어마한 거지. 와. 산미는 뭐에 홀린 거 마냥 경기만 했다 하면 쳐. 연패하는지도 저희는 몰랐었어요. 가는 과정. 연패하는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는 몇 연패까지 했어? 18연패까지 했어. 유니폼을 보는 자체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연패에 들어가니. 끝났네. 끝난 거야. 그렇지. 경직되고 유니폼 경기장에 나가는 게 두렵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단 분위기는 완전히 뭐 최악이죠, 최악이고. 1985년 4월 30일 인천 도원 야구장. 도원. 오늘의 상대는 MBC 청룡이었어. 자, 다행히 2회 말 산미 정구선의 솔로 홈런으로 먼저 1점을 냈어. 네. 자, 현재 스코어는 1-0. 수비를 보는 산미 선수들이 굳은 표정으로 기도해. 뭐라고 기도했을까?
오늘은 제발 이기게 해달라. 제발 연패 탈출. 연패를 끊게 해주세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 왜? 공아, 제발 내 쪽으로 오지 마라, 제발. 아... 너무 속상해. 너무 마음 아프지? 8회 말. 불안함을 날려버리는 영화 같은 삼미의 공격이 시작돼. 원아웃 주자 말로. 이번에 점수를 벌리면 연패를 끊을 수 있어. 관중석엔 삼미의 승리를 기원하는 팬들로 가득해. 그 중압감 어깨에 지고 다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누구야? 자, 이번 타석 삼미의 불꽃 타자 양승관이 들어섭니다. 양승관입니다. 그럼. 아, 무지 설렜어요. 억눌 수가 없을 정도로 막 흥분되더라고. 일타의 주자는 말로. 타석에는 6번 타자 양승관. 투구. 투구 쳤습니다. 이루고 빠집니다. 아, 자. 야. 홈런. 1루자 홈런. 벤치까지 굴러갑니다. 2루타가 되겠는데요. 3루타입니다. 3루에 딱 도달했을 때는 아, 이 그 영화에서 보면 필름 쫙 돌아가잖아요. 2루 베이스까지 가는데 그 연패하면서 그냥 그 과정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필름처럼 착 지나가 버리더라고. 스쳐 지나가는 거. 야, 웃었어. 나 웃잖아. 다 써서 갔어.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고 좀 허탈했어. 우리는 돈 그린 줄 알았는데 아, 이 터널을 지나갔구나. 길고 길었던 18연패가 끝이 났어. 아, 좋아. 수고했어. 정말 아, 승리에 도취한 긴 밤이, 아름다운 밤이 될 것 같아. 아, 뭐 하셨을까 전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소식이 전해져. 이거야. 야구처럼 기구한 슈퍼스타즈 청보식품소 70억 원의 인수. 프로야구 산미 슈퍼스타즈가 부실한 운영을 견디지 못하고 끝내 풍한그룹 청보식품으로 넘어갔다. 슈퍼스타즈가 18연패의 치욕적인 늪에서 겨우 헤어나와 청룡의 1승을 거두던 30일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야구위원회, 슈퍼스타즈, 풍한 실무자 등 3자 회담에서 매도가 확정된 때였다. 그럼 감독님하고 선수들은 다 몰랐던 거야? 아, 전혀 저희는 눈치를 못 챘죠. 네, 저희는 전혀 눈치를 못 챘어요. 근데 좀 분위기 좋아지려는데 이건 또 무슨 날벼락이야? 그럼 선수들 이거 잘리는 선수 나오고 감독도 잘리고 뭐 이게 막 변화가 있는 거 아니야? 불안했죠. 그날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사실. 18연패를 끊고 모두가 기뻐하던 그날 밤에 이 삼미의 김현철 회장은 회사의 적자 때문에 구단 운영을 포기하고 청보식품에 삼미 슈퍼스타즈를 넘겼어. 아, 마음이 어땠을까, 회장님? 그것도 시즌 도중에 구단이 사라진 거야. 다행히 감독도 선수들도 그대로 운영되고 팀 이름만 청보 핀토스로 바뀔 거야. 그리고 85년 6월 21일 인천 홈구장에서 삼미의 마지막 경기가 열려. 어떻게 됐어? 졌어. 그리고 삼미 슈퍼스타즈는 그대로 사라졌어. 3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삼미 슈퍼스타즈는 최저 승률, 최다 연패, 특정 팀 상대 전패,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기록들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췄어. 모두가 꼴찌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팀. 나쁜 추억도 많지만 좋은 추억도 많고
팬들하고 쌓인 그런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팬들의 그런 성원이나 이런 거는 지금도 가끔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예상대로 꼴찌를 하고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도 했지만 매 순간 이를 악물고 뛴 슈퍼맨 구단. 힘든 과정을 겪고 나니까는 그 사회에 나가지고도 많이 도움이 돼. 참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는 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에 했던 얘기 기억나? 어릴 적 보미의 슈퍼맨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슈퍼맨이잖아. 네. 뭐 아쉬움도 있었지만 산미는 인천 팬들한테는 애중의 구단이거든요. 미워할래 미워할 수 없는 팀. 산미가 하지 아무리 연패에 빠졌어도 인천구장 내야석은 꽉 차 있다는 것.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이길 거야 하면서 계속 야구장을 찾았다는 것. 슈퍼맨이 늙고 허약해도 여전히 슈퍼맨인 이유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내가 꼬꼬면 진짜 한 10번째는 안 난 최악인데?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상해요. 세 아이가 연이어서 죽음을 맞이했어. 같은 증상을 앓다가 같은 원인으로 사망한 거야. 이상한데요. 집터가 잘못됐나? 장출혈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혈을 해. 자, 이 사건 살인사건이야. 그 친구가 결정적이었어요. 누군가의 가면 속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려 해.